어디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시아오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곶호 회센터입니다. 회센터 월곶 수산마켓. 우리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야, 무한리필집입니다. 무한리필집. 으이씨, 안 놀라죠? 이야, 한번 가봅시다. 좀 봅시다. 야, 이거 봉 떠나 왜? 눈에 이거 똥인 것 같은데? 어, 똥이 아니고 이게 뭐 뒤에 알 같은 것 뭐 이런 거 붙어. 자, 오늘 우리 입에 들어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가 가볼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오늘 잘 찍어서 유튜브도 올려드리고 하려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손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야, 이봐, 얼마 정성 있어. 생생한 거 하고 좀 비리비리한 거 하고 딱 구분해 주잖아. 이 일단 장사가 이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새우, 새우. 와, 새우 얘들 열심히 열심히 다리졌는데. 사장님, 요 내 친구입니다. 사장님, 내 친구. 네? 내 친구예요. 아, 예. 네. 어. 오늘 우리 엄마 오늘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야, 오늘 맛있어. 조개한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석이 다 알아보네. 와. 잡아봐라. 괜찮아. 무지 않아. 어, 또 오늘 사람들 많네. 야, 이게 막. 회킬러, 우리 준영이 회킬러. 우리 진아하고 일단 뭐 볼까? 오늘 메뉴 무한리필의 메뉴는 소쿠케, 전복, 소라, 시조개, 가래비. 무한리필. 봅시다. 오늘 배가 이렇게 나가네. 마음에 드는데. 불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치즈부터 살살 넘겨야죠. 첫 번째 양꼬치를 가져왔네요. 양꼬치. 반찬도. 이렇게. 월곶 수산마켓. 시루 앞으로 질주할 수 있어. 우리 버섯도 있고, 새우도 있고, 장어도 있고, 치즈도 있고, 호롱이도 있고, 돼지 껍데기도 있고, 와. 관자도 있고, 소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와. 오늘 해산물 한번. 방사능 오염수가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회를 한번 진하게 먹고. 자, 우리 가족 한번 찍자. 가족 한번 찍자. 지나주요. 아, 와, 관자 이거 가네요. 많이 먹어라, 얘들아. 많이 먹어라. 오늘 왜 이렇게 크냐, 여기? 오늘 진짜 크네. 진짜 옛날에 작더만. 나 이번 주에 전복죽만 먹었다. 자, 새우랑 관자부터 하고. 치즈와 함께 살살 먹여볼게요. 아니, 삭삭하시네. 아니, 오빠는 뭐, 중국요리? 중화요리? 이야. 오늘 전복을 이렇게 끝내자. 어, 어우.
와, 열로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 그래 또 이거 서비스 나옵니까 이거? 서비스입니다. 전복이 춤을 춥니다.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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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그래서 도시라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해줘. 그래서 잘 녹네. 그날은 새우를 먹나요? 어떠나요? 치즈랑 공함이 잘 나요. 네, 어떤가요? 몇 집에서 먹나요? 섬세한 똥만 자동으로 딱 빼고 지금 야 전복은 이렇게 내장한 다음에 꽁지에 뼈를 빼줘야 됩니다. 된 다음 다 버리죠. 버린 다음에 보뚜껑으로 다시 이렇게, 이렇게. 아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좋습니다. 여기 여기 안 먹어. 우리는 내장물처럼 내장물 부고 되고 내장이 너무 좋다. 맛있어. 오래 먹으면 맛있죠. 진짜 맛있어. 잘 뽑아야 돼. 진짜. 오늘 전복이 큽니다. 이거 중간에 뜬다, 이거. 아니. 오, 치즈 녹았다. 치즈를 여기다 넣어. 자, 이거 깍두기로 넣어, 깍두기. 전복 질리도록 먹고 이제 수업을 한번 먹어. 전복 이제 시작이죠. 수업이라면 독일 한번 먹어. 수업이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와 이건 피조개입니다. 피조개. 피조개도 굽고 여기 보면 섭이 있어요. 섭. 섭섭한 섭이 아니라 홍합의 큰 버전이 섭입니다. 섭 자연산 섭. 아, 뜨겁지 않으신가요? 네. 피조개가 고개를 듭니다. 피조개 고개를 들어요. 뜨거운 거 못 먹었어요. 컵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나도 안 돼요. 그거 달라고? 아, 딱 30초간 뜸들이네. 뜨거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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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밥 익을 수 있게.
맛있게 먹어라. 여기 월곶에 물 빠지고 있는 곳에 바다를 보면서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월곶 수산마켓 배센터에서 오늘 무한리필로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